불교 정화운동에 기여하며 조계종의 초석을 놓았던 조계종 명예 원로의원, 미룡당 월탄대종사가 원적에 들었습니다. 영결식과 답의식은 오는 8일 봉행됩니다. 조계종 제37대 총무원장 선거 후보 등록을 앞두고 현 총무원장 원행 스님이 불출마를 결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합의 추대를 통한 단일 후보 출마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습니다. 600년 조선 왕실 사찰 서울 흥천사가 무량수전 후불태과 점안식을 봉행했습니다. 흥천사 도량정비 불사가 해를 거듭하는 가운데 보물 흥천사 동종의 환지본처를 향한 염원도 커지고 있습니다. 음력 7월 칠석인 어제 전국 사찰에서 칠석 기도법회가 봉행된 가운데 서울 조계사는 2일부터 이어진 칠석 3일 기도를 마무리했습니다. 사물놀이 명인 김덕수 씨와 명창 국악인 박예리 씨 등 한국 전통음악가 10여 명이 동국대 서울 캠퍼스에 신설되는 한국음악과의 비전임 교수로 임용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5일 금요일 BBS 뉴스입니다. 불교 정화운동에 기여하며 조계종의 초석을 놓았던 조계종 명예원로의원, 미룡당 월탄대종사가 원적에 들었습니다. 월탄 스님의 영결식과 답의식은 오는 8일 봉행됩니다. 청주 BBS 연현철 기자가 전합니다. 불교 정화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노력해온 미룡당 월탄대종사가 어제 오전 10시 30분 단양 대흥사에서 열반에 드셨습니다. 법납 68세, 세수 86세입니다. 월탄 스님은 1937년 전북 장수에서 출생해 1955년 구례 화엄사에서 금호 스님을 은사로 입산득도했으며 1960년 해인사에서 비구계를 수지했습니다. 이후 조계종 중앙종회의원과 중앙종회의장, 초심 호계 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상무주암, 수도암, 무명암, 상원사 등에서 31안거를 성만했습니다. 또 조계종 원로의원을 역임했으며 2011년 해인사에서 대종사 법계를 품수했습니다. 월탄 스님은 법주사와 조계사, 전등사 주지 등을 지낸 후 명예 원로의원으로 법주사와 단양 미륵 대흥사에서 후학을 지도해왔습니다. 특히 월탄 스님은 생전 방송포교에 대한 남다른 이해와 애정으로 부처님 법음 전파에 앞장서기도 했습니다. 내가 아무리 포교를 잘한다 해도 나 여기서 혼자 떠들어야 무슨 소용이 있냐? 근데 전 세계로 다 번지는 미국, 불란서, 영국, 아프리카까지는 다 할 수 있는 것이 이 방송이야. 그래서 그런 원대한 마음으로 가지고 출발한 것이 이 불교 방송국이다 말이야. 이 지구촌을 완전히 부처님 세계로 만들자. 그러기 위해서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달하자. 그러기 위해서는 이 방송국을 만들어야 된다. 특히 월탄 스님은 1960년 불교 정화운동의 상징으로 남은 할복 단행 6비구 중 한 분입니다. 진정으로 싹 버려버리면 모든 사람들이 부처님으로 존중할 수 있어. 그런 본래 가지고 있는 만덕만상이 다 나타나는 거예요. 부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사바세계에 오신 것은 그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월탄 대종사 장례는 종단 교구본사 문도들이 협의한 후 공지할 예정이며 영결식과 답의식은 오는 8일 거행될 예정입니다. 한국 불교사에 큰 족적을 남긴 월탄 스님의 생전 가르침을 그리워하는 불교계를 비롯한 각계의 조문 행렬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한편 BBS 불교방송은 월탄 대종사 추모특집 TV 프로그램으로 지난 2018년 9월 촬영한 설림산책 월탄 스님 편을 오늘 오후 4시 반과 밤 9시 반에 각각 방송합니다. BBS 뉴스 연현철입니다. 조계종 제37대 총무원장 선거 후보 등록을 앞두고 현 총무원장 원행 스님이 불출마를 결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합의 추대를 통한 단일 후보 출마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습니다. 94년 종단개혁으로 마련된 현 총무원장 선출 제도를 살펴보면서 최근에 종단 내 주류 여론이 경선이 아닌 합의 추대로 흐르는 상황을 들여다봤습니다. 보도에 홍진호 기자입니다.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지난달 열린 조계종 임시 중앙종회에서 임기 만료를 목전에 두고 있다며 재임 기간은 매우 특별하고 보람 있는 시간이었다고 회고했습니다. 이제 저는 36대 총무원장으로서 임기 만료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지난 4년여의 기간은 개인적으로 매우 특별하고 참으로 보람 있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사실상 불출마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된 상황에서 이후 재임 도전설이 꾸준히 제기돼 왔지만 최근 측근 스님의 입을 통해 불출마 입장을 굳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32대 총무원장 지간 스님의 경우도 종단 원로로서 재임의 뜻이 없음이 진작에 공론화됐음에도 실제로는 2009년 8월 임시 중앙종회를 통해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33대와 34대 총무원장을 연임한 자승 스님 또한 종원 종법상 3선 도전에 나설 수 없음에도 재임 말기, 향후 거취를 두고 각종 억측에 시달리기도 했습니다. 아직까지도 밖에서는 총무원장이 3선을 위해서 뭔가 그것도 아주 음흉하게 뭔가 일을 꾸미는 것처럼 계속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는 94년 종단 개혁 후 현재까지 조계종단이 교구본사 중심제로 운영되고 있지만 총무원장 자리가 갖는 대표성과 역할의 엄중함은 결코 간과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각 교구본사와 모든 조계종 사찰들의 약 5% 정도의 분담금을 받아서 총무를 운영합니다. 95% 예산은 본사에서 집행을 해요. 직영사찰 몇 개나 직할 교구만 총무원에서 관할할 뿐입니다. 그런데 대통령 선거는 같은 비율로 이렇게 매입하시는데 그 맞지가 않고요. 94년 종단 개혁을 통해 도입된 현재의 총무원장 선거 방식은 안정적인 종권 이양과 참종권 확대라는 긍정적 본질에도 불구하고 늘상 과열, 혼탁 논란을 빚었고 직선제 등 대안 마련도 여전히 종무행정의 주요 화두로 남아있습니다. 지인 쪽에서 승인법을 하라고 거부를 하기 시작하면 종단을 운영을 못합니다. 지금 총무원 중심제가 아닌 교구본사 중심제에서 만약에 직선제로 선거를 치러서 다수의 패한 사람들이 본사가 뭉쳐서 분담금 거부하고 따로 총무원을 만들면 94년 이전에는 그 분규를 해결하실 능력이 있었습니다. 왜냐? 총무원장 중심적이기 때문에. 33대 총무원장 선거에서 자승 스님은 약 91%의 압도적 지지로 당선됐지만 군소 후보와의 선거는 불가피하게 이뤄졌고 36대 선거에서의 원행 스님도 단독 후보였지만 투표를 거쳐야만 했습니다. 현재 종단 내 단일 후보 추대 움직임은 상월결사회주 자승 스님이 1994년 종단 개혁 이후 처음으로 총무원장 연임을 확정지으며 본격화된 불교광장 체제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도가 후보 검증과 참종권 제한이라는 우려를 뚫고 94년 체제의 한계를 극복하는 성과로 이어질지에 교계 안팎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조계종에서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 법원이 최근 순천 서남사 소유권 소송에서 태고종 손을 들어준 데 대해 조계종 입법기구 중앙종회가 한국불교의 역사와 전통을 부정한 판결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중앙종회는 성명을 내고 최근 광주고등법원이 60년 전 서남사에 거주했던 일부 대처승들이 조계종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주장만으로 조계종 서남사 존재 자체를 부정했다며 이는 사법부가 한국 불교 역사와 전통을 모두 부정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1962년 출범한 대한불교 조계종은 비구 대처 갈등을 종식하고 통합종단으로 탄생한 한국 불교 유일의 전통종단이라며 통합종단 조계종 출범 후 정부는 조계종 서남사만이 유일한 실체라는 점을 각종 행정행위 등을 통해 확인시켜줬다고 강조했습니다. 중앙종회는 통합종단 출범의 역사적 의미를 부정한 판결은 결국 극심한 현장의 혼란을 일으킬 것이라며 대법원마저 역사적 정의를 외면한다면 엄청난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위법 망구의 자세로 한국불교의 역사와 전통을 바로 세우는 결사운동에 나설 것임을 강력히 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남 순천에 위치한 서남산은 소유권 등기상으로는 조계종 사찰이지만 태고종이 수십 년 점유하면서 양측 간 갈등이 이어져 왔으며 최근 들어 태고종이 조계종을 상대로 등기 말소 소송을 내면서 2심에서 승소했습니다. 조선조 왕실 사찰의 법 등을 계승하고 있는 서울 흥천사가 무량수전 후불태과 점안식을 봉행했습니다. 사부대중의 원력으로 흥천사 도량정비불사가 해를 거듭하는 가운데 보물 흥천사 동종의 환제본처를 향한 염원도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준상 기자입니다. 견우와 직녀가 오작교에서 만나는 좋은 인연의 날 7월 7석. 도량을 청정히 하는 스님들의 항마 진언이 이어집니다. 600년 왕실 원찰 서울 흥천사 무량수전. 주지 강밀 스님의 증명으로 부처님이 현현한 탱화에 예경 대상으로서의 생명력을 불어넣는 점안 의식이 치러집니다. 불법승 삼보를 외치는 소리와 함께 오색실이 가림막을 걷어내며 감지에 금니를 입힌 흥천사 무량수전 후불탱화가 나툰 순간 사부대중은 환희심에 두 손을 모으고 기도를 올립니다. 흥천사 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정지하시면 내 생에는 연하생 세계에 태어난다. 극락세계에 태어날 때 그죠? 몸을 빌어서 태어나는 게 아니라 영꽃에서 태어난다. 한 분 한 분이 저 옆곳에서 다 피어나시라고 저렇게 예, 자그마하게 거룩하게 문화를 조성해서 모시게 됐습니다. 흥천사 무량수전 후불탱화는 아미타 부처님을 중심으로 지장보살과 관음보살이 협시했고 부처님 제자들과 아라한, 외호신장들이 둘러쌌습니다. 섬세한 금리공필로 서방 정토를 그려낸 화폭에는 불법의 영원성과 더불어 밝은 빛으로 불교가 널리 전파되며 중흥하기를 서원하는 간절함이 담겼습니다. 중생들이 이제 항상 깨끗한 마음으로 열심히 이제 불법을 순상하면서 정진하는 그런 자세로 이제 살면 좋은 세계로 간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많은 중생들께서 그런 의미를 잘 받들고 또 실천하시기를 간절히 명원드립니다. 쇠락했던 정각이 하나둘 개보수되면서 전법회관 내 무량수전도 마침내 대중수행공간으로 거듭난 바탕에는 600년 왕실 사찰 흥천사 위상회복을 향한 원력이 자리했습니다. 판잣집들로 가득했던 사촌이 회주 금곡스님의 앞장선 땅 한평 불사가 터전을 놓으면서 흥천사는 한국불교 역사의 길이 남을 사격을 되찾게 됐습니다. 10여 년 전부터 흥천사 불사를 곁에서 지켜본 한 불자는 감개 무량이라는 말로 회향에 임하는 마음을 전했습니다. 어떻게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너무 이제 감동이었고 저희가 이거는 무에서 유를 창조한 거하고 똑같거든요. 여기는 전부 다 사촌이라서 그냥 따닥따닥 붙은 진짜 달동네였거든요. 이 무량수련 자리도 그렇고 이 대방만 있었고요. 대방만 있었고 저 뒤에 있는 거는 다 쓰러져가는 절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흥천사의 남은 과제는 조선 임금 세조가 신덕왕후 강씨의 명복과 일체 중생의 제도를 발언하며 조성했지만 500년간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흥천사 동종의 환지본처. 이상 방황하지 않고 환지본처에서 성물로서 불자들이 참배하고 우리가 영구히 지키고 보존할 수 있도록 돌아올 것이라고 믿고 확신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날 7월 7석을 맞아 흥천사는 지역민들과 함께하는 7석 문화제를 열어 전통 문화 공연을 선보였습니다. 사부대중의 원력으로 흥천사 무량수전 후불탱이 나타나면서 600년 왕실 사찰의 사격도 드높아지고 있습니다. BBS 뉴스 박준상입니다. 음력 7월 7석인 어제 전국 사찰에서 7석 기도법회가 봉행된 가운데 서울 조계사는 2일부터 이어진 7석 3일 기도를 마무리했습니다. 회향법회는 대웅전 부처님전에서 업장 소멸과 소원 성취 등을 발언하는 7석 불공의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주지 지연 스님을 비롯한 4중 스님들과 신도회 임원진은 일주문 앞에서 기도 정진을 마친 신도들에게
무병장수의 의미가 깃든 천도복숭아 1,500세트를 나눠줬습니다. 7월 7석은 견우와 직녀의 애절한 사랑 이야기 속에 생명의 탄생과 장수를 기원하는 민족 명절로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칠성날을 맞아 사찰에서는 자손의 무병장수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서울 조계사 후원으로 관내 5개인 육아어울림센터에 AR 벽화 체험관이 조성됐습니다. 조계사는 주지 지연 스님과 정문원 종로구청장 등이 AR 벽화 체험관 등을 둘러보고 조계사 이름이 새겨진 동판 앞에서 기념 촬영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육아어울림센터 지하 1층에 마련된 AR 벽화는 고흐의 해바라기와 트리가트를 접목시킨 작품과 반고흐 자화상 등 총 6점으로 꾸며졌습니다. 조계사는 이번에 설치된 AR 벽화를 통해 시설 이용자들이 더욱 다채로운 방식으로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물놀이 명인 김덕수 씨와 명창국악인 박예리 씨 등 한국 전통음악가 10여 명이 동국대 서울 캠퍼스에 신설되는 한국음악과의 비전임 교수로 임명됐습니다. 동국대는 이들을 통해 불교 음악 분야의 우수한 지도자와 스타급 후학 배출에 앞장설 계획입니다. 서일영 기자입니다. 오징어 게임과 방탄소년단으로 대표되는 한류 콘텐츠가 세계 시장을 석권한 요즘, 판소리와 사물놀이 등 전통 국악으로 이른바 음악의 신한류를 창출하려는 움직임도 활발합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동국대학교가 세계를 겨냥한 전통음악 인재 양성을 위해 서울 캠퍼스의 한국음악과를 내년도에 신설하기로 하고 역량 있는 국악인들로 비전임 교수진을 구축했습니다. 어제 열린 임명식에서는 판소리 인간문화재인 이춘희, 안숙선 명창과 서울시 무형문화재 제44호 사면육각 보유자 최경만 피리명인 등 인간문화재급 교수 10여 명이 자리를 함께했습니다. 이제 젊은 가르치신 제자들을 데리고 우리가 이제 동국대학의 이름을 걸고 세계적인 불교 국가들하고 국제교류라든지 여러 가지 일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잘 가르치셔서 우리 불교 음악계에도 우수한 지도자가 나오고 우리 국악계에도 우수한 지도자와 그런 스타들이 좀 배출할 수 있도록. 신설될 동국대 서울 캠퍼스 한국음악과는 기악과 성악, 작곡과 지휘를 배울 수 있는 한국 실용음악 전공으로 구성돼 있는데 교수진은 학생들에게 1:1 맞춤형 수업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특히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김덕수 사물놀이 명장과 국악인 박예리 씨도 한국음악과 교수로 합류하게 돼 눈길을 끕니다. 두 스타급 국악인은 이번 동국대의 결정에 기대가 크다며 앞으로 전통문화예술의 전승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야단법석판이 난장판이에요. 그건 뭐 신라 이전부터 있었던 건데 아무튼 저는 거기에서 승복을 입고 광대가 됐습니다. 거의 70년 가까이 됐는데 역시 동국대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리 전통문화예술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어느 대학도 할 수 없는. 그래서 이 대학에 갖는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명인 명창 선생님들께서 교수진으로 다 포진하고 계셔서 앞으로 동국대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들과 아름다운 또 국악의 미래를 꿈꿔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가진 모든 어떤 노하우들을 학생들에게 다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싶습니다. 자리에 함께한 윤성희 동국대 총장은 불교 음악을 세계에 전파하고 함께 역사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동국대학이 불교 음악과 함께 불교 정신과 함께 우리 한국을 대표하는 새로운 음악을 나름대로 한번 정도 활성화시켜보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거기에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동참하게 되었던 겁니다. 우리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서 시작한 이상 우리나라 최고의 한국 음악가로 만들어 주셔야 되고. 동국대 서울 캠퍼스는 2023년도 신입생 모집에서 수시 100%로 15명의 한국음악과 1학년생을 선발할 계획입니다. BBS 뉴스 서유령입니다. 어르신들의 활기찬 노후 생활을 열어줄 봉사단이 공식 출범했습니다. 서울 노인복지센터는 어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공연장에서 선배 시민 자원봉사단 발대식을 열었습니다.
봉사단은 외국어 통역을 비롯해 탑 라디오 DJ와 헬로 초록 싱싱 등 총 7개 그룹으로 구성됐고 어르신 100명 정도가 단원으로 참여합니다. 관장 희우 스님은 발대식 인사말에서 어르신들이 갖고 있는 삶의 지혜와 경험들이 지역사회 발전으로 회양할 수 있도록 사명감을 갖고 활동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이상으로 8월 5일 금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